예! 와, 나 정말 잘 그려. 하트 전문가야. 자선 바꾸지 마. 뭐야? 이런 고물차. 고, 고, 고! 조용히 좀 해, 베티. 넌 이해 못해. 어? 어? 키! 얼마나 세게 두드리는 거야? 어? 이제 게임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 이리 줘. 내 거야. 말도 안 돼. 펜을 두고 갔네? 나도 방법이 있어. 컴퓨터 키가 망가지면 3D 펜으로 직접 만들어요. 다른 키와 비슷한 크기로 만드세요. 어디 볼까? 좋았어. 게임은 멈추지 않아. 우와, 베티 돌아왔구나. 어디 보자. 베티, 내 펜 가져갔어? 언니들은 정말 짜증나. 머리가 좋은 거지. 몰라. 휴, 이제 컨닝노트는 준비가 다 됐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걸 알아차릴 수 있으려나? 아마도 작은 게 더 나을 거야. 선생님이 눈치챌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좀! 그 작은 주머니에 비해 너무 크네요. 이 긴 방정식은 그 쪽지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제발 좀 들어가! 아이고, 내가 이 방정식을 모두 외울 수 있을까? 제니퍼, 내일 시험이라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여기! 하하, 아주 재밌네. 아, 가엾어라. 잠깐만, 최고의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완벽한 컨닝 페이퍼가 필요한가요? 부풀린 풍선에 방정식을 써주세요. 완전히 공기가 빠지면 마르지 않은 잉크 위에 테이프를 놓고 복사하세요. 그런 다음 손톱에 붙입니다. 정말 작아요. 아무도 여러분이 컨닝을 한다고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난 이 시험에서 대박 날 거야. 정말 손쉬운 트릭이네요. 응? 아, 엄마가 날 죽일 거야. 애플하니 믿을 수가 없어. 제니퍼, 우리 집에서 애플을 봤다니. 내게 정말 실망했다. 으아, 배가 아파. 젠, 안녕? 무슨 일이야? 애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지? 보여줄게. 줄을 몇 개 긋기만 하면 돼. 이제 A를 받았어. 넌 천재야, 케이트. 자, 감사의 표시로 내 사탕을 받아줘. 아, 고마워. 아, 승리의 맛은 달콤하군요. 또 뭐가 달콤한지 궁금하신가요? 약간의 창의력으로 여러분은 거의 모든 성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A를 받을 수 있는데 왜 D를 받고 포기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케이트, 이걸로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절 성적 딜러라고 부르죠. 공부할 때는 깔끔하고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광펜은 많은 도움이 되죠. 이 테스트는 누워서 떡 먹기일 거야. 좀! 공부하는 동안 목이 말라서는 안 되지. 물을 더 가져와야겠어. 오! 어쨌든 내 말은 아하, 아하. 전적으로 동의하지. 제니퍼, 안 돼! 내 작품! 이 형광펜은 장난감이 아니라고, 제니퍼. 이걸로 어떻게 공부를 하란 거야? 진정해, 케이트. 레몬은 물맛을 좋게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아, 어떻게 한 거야? 정말 놀라운 과일이야. 다음에 낙서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
레몬이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꽤 멋지죠? 대신 사용한 레몬을 물에 다시 넣지는 마세요. 잘 잤다. 몇 시지? 안 돼, 지각이야. 서둘러야 돼. 옷 갈아입자. 우와! 옷이 너무 많은가? 내 머리. 시간은 절약됐어. 안녕, 엄마. 아침 먹어. 옷이 그게 뭐니? 어? 나 가야 돼요. 정말 이상한 애야. 안 돼! 뭐야? 맨날 이럴 순 없어. 안녕, 나 갈게요. 뭘 입고 있는 거야? 옷을 제대로 입어야지. 방이 엉망이네. 사방에 옷이야. 내가 다 해야 하나? 좋은 생각이 있어. 옷을 다 꺼내야지. 이 옷 정리함을 거는 거야. 벌써 깔끔해졌어. 매일 입을 옷. 됐어. 내가 해냈어.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아,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옷 갈아입어. 짜잔. 어서. 알았어요. 봐. 깔끔하지? 와, 엄마. 옷이 다 보여요. 입을 옷끼리 정리되어 있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좋겠어요. 근데 시간. 안 늦었어. 좋은 하루 보내. 고마워요. 엄마가 최고예요. 너희 둘 다 시험 공부는 했겠지? 그래야지. 이거 어려워 보여. 너한테는 어렵지, 니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박하기는. 나 혼자 알아서 해야겠군. 처음 보는 문제 같아. 누가 전화를 하는 거지? 너희들 계속 시험 보고 있어, 알았지? 좋았어, 선생님이 나가셨어. 정답을 찾아볼 시간이야. 그냥 나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난 참 운이 좋아. 오늘 치마를 입었거든. 이거 지워지는 거 맞지? 이 정도면 충분해. 스웨터나 뭔가 덮을 게 있으면 좋겠는데. 치마는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이거 좀 난처하게 됐네. 알았다. 화장품을 약간 이용하면 돼. 게다가 색깔도 딱 맞아. 그래도 답을 볼 수는 있어야지. 시험을 다시 시작해볼까? 너무 기발해. 나도 사랑한다고요, 엄마. 히히, 전혀 눈치를 못 챘어. A+는 나타났어. 확실히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공부는 왜 해? 잘했다. 너 정말 빨리 끝냈구나, 니나. 학교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말이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좋아, 전화기 제출 시간이야. 이걸 숨겨야 해. 너희들 공부하고 있는 거니? 어? 거의 다 이겼는데. 이 수업 정말 싫어. 광합성에 대해 배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전화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한 단계 높은 기발한 방법을 써야 해. 해결책이 가까이에 있었어.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핫글루를 한 줄로 발라주는 거야. 계속 아래로 길게 발라줘. 그러고 나서 색연필을 붙이는 거지. 완벽해. 이제 색연필을 더 추가하기만 하면 돼. 보기에도 멋지지? 이제 셀피를 찍을 때도 절대 들킬 일이 없어. 그냥 색연필이에요. 속았어. 이 방법은 거의 천재적이야. 아, 이 수업 진짜 재미없다. 애플비 선생님 수업은 너무 졸려. 보고 있다. 낮잠 자기 딱 좋은 시간인데
브라이언은 잠이 너무 많아. 하! 베티, 그만해. 5분만 자자고 좀. 아야! 뭐야, 콘크리트야? 아우, 잠 좀 자자고 좀. 잘 자, 브라이언. 베티, 그만. 여보세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 미래의 남편을 만났다니까. 이제 됐네. 어? 여기 구멍이 있네? 아하! 우와! 베개가 필요하시다고요? 코드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솜을 채워주세요. 구멍을 꿰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실을 잘라내주시면 짠! 낮잠 잠깐만 자고 얼른 일어날게. 아... 핸드폰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사물함에 두고 와. 브라이언? 두고 온 거 맞아? 그럼 저건 뭐지? 네? 아, 걸렸네. 금방 올게요. 핸드폰 밀반입 작전 시작! 지금까진 이상 무. 현재 문을 지났다. 어? 어쨌든 내가 하려던 말은... 수업 끝나고 해. 난 숨기기에 소질이 없다니까. 어? 저거 주스인가? 좀 저걸 가지고. 그래, 핸드폰을 몰래 숨기고 싶으시다고요? 케이스를 빼서 큰 비닐봉지 위에 놓습니다. 그 다음 마커로 선을 조심스럽게 따라 그려주세요. 다 끝나고 나면 케이스를 치우고 잘라주세요. 선을 따라서요. 두 면을 함께 잡고 가장자리를 왁스 종이로 감싼 후 뜨거운 고데기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 파우치의 입구 부분에서 내부 플라스틱 부분을 빼주세요. 옆으로 돌려서 글루건을 바른 뒤에 비닐봉지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보세요. 그냥 주스 파우치 같죠? 이제 주스를 붓고 다 차면 뚜껑을 닫아주세요. 핸드폰을 케이스에 다시 넣고 글루건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주스를 케이스에 붙입니다. 아, 선생님 죄송해요. 브라이언, 그건 뭐지? 그냥 주스예요. 좋아, 뭐 주스는 괜찮아. 감사합니다. 좋아, 시험 때 컨닝페이퍼를 어디에 숨겨야 하나? 글쎄, 미아, 또 소매에 넣을 건 아니죠? 지난번에 있었던 일 기억나죠? 아니면 양말에 꽂아놓고 숨긴 걸 까먹은 채로 잃어버렸던 건요? 그리고 지난주 시도했던 얼룩진 잉크의 실패도 잊으면 안 돼요. 미아, 안녕. 또 컨닝페이퍼 문제야? 이번에는 내 등에 붙여보는 게 어때? 에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머리로 잘 가려지는지 확인하세요. 가자, 늦을 것 같아.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때군. 에이미, 지금이야. 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번 넘겨볼까나? 그렇지, 좋았어. 이번 시험은 쉽게 통과할 수 있겠어. 저기, 앞 좀 잘 보고 다녀. 내 필기들이 다 섞여버렸어. 자, 당황하지 말자. 짜증나. 이 난장판을 어떻게 구제하지? 이 스테이플러 좀 빌려도 돼? 이제 다 순서대로 정리되겠지. 아니, 이거 심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 되는 일이 없네. 잠깐, 알았다. 주위에 커터칼 같은 게 있다면 종이 모서리에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 다음, 위에 모서리를 뒤로 젖혀서 바로 아래 틈에 넣어주세요.
걱정 마세요.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보이시죠? 감명 받으셨다고요? 다 알아요. 저를 스마트 퀸이라고 불러주세요. 와,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하지만 다 쓴 접착제병은 작업 흐름을 완전히 망칠 수 있죠. 안에 분명 남은 게 있을 거야. 에이미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군. 자, 줘봐. 이 접착제를 짜내려면 남자의 힘이 필요하다고. 잠깐만 기다려. 남자의 힘이여, 소사라! 아직도 안 나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 안에 남은 게 있다고. 아, 접착제가 나왔네요. 폭발해버렸어요. 세상에, 손에다 묻어버렸잖아. 으악. 바로 이게 남자의 힘이군요. 접착제 뚜껑이 말라서 막혔다면 그릇에 넣고 약간의 목욕을 시켜주면 돼요. 뚜껑 위에 평범한 기름을 붓고 완전히 잠기도록 해주세요. 접착제가 녹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제 휴지로 각 뚜껑을 하나씩 닦아냅니다. 보이시죠? 찌꺼기가 깔끔하게 사라졌어요. 이제 다음 미술 시간엔 막힌 접착제 때문에 고생할 걱정은 없네요.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깔끔하게 아주 잘 나와요. 접착제가 손에서 절대 안 떨어지는 줄 알았어. 싫어! 이제 접착제는 꼴도 보기 싫어! 쉬는 시간에는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즐겁게 놀아야죠. 실내에서 공놀이를 할 때 유일한 단점은 어디서든 방해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에이미는 공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쾅! 아, 진짜 아프겠다. 에이미, 괜찮아? 괜찮아. 그냥 약간 창피할 뿐이야. 안 돼! 내 귀걸이가 망가졌어! 너네 정말 짜증나. 패션을 존중할 줄 모른다니까. 에이미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 않아? 주얼리 문제가 발생했다면 컬러 클립을 사용하여 새 귀걸이를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클립을 삼각형 모양으로 펼친 후 금속의 끝부분을 투명 접착제로 잘 붙여주세요. 접착제가 마르면 실을 감아 클립 주위를 완전히 감싸서 덮어주세요. 시간이 걸리지만 믿어보세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 끝났다면 투명한 접착제로 줄끝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을 매달기 위해 이런 귀걸이를 사용하세요.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귀걸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근사한 주얼리 덕에 에이미의 자신감이 단 몇 초 만에 5점에서 10점짜리로 올라갔네요. 그래, 나 오늘 예쁜 거 나도 알아. 케빈, 공에서 눈을 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예쁜 여성이 등장하면 남자들은 스포츠를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죠. 내가 F를 맞다니! 이제 영원히 외출 금지시세요! 죽었다! 으흡. 어딜 가도 엄마가 보이네? 방금 무슨 건가? 이런... 에이, 괜찮아! F라고! 안 보여? 얼굴 찌푸리지 마. 계획대로만 하면 돼. 내가 알려줄게. 걱정 마. 뭐 하는 거야? 저기! 쉿! 엄마다! 안녕. 안녕, 딸. 무슨 문제라도 있니? 헤헤. 네 뒤에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리 줘. 신호다. 흔들흔들. 지진이다. 모두 진정해. 완전 성공이야. 어마무시하게 흔들리잖아. 우리 살아서 나갈 수 있겠지? 이리 와! 휴! 대성공이군! 와, 노다지! 정답 아는 사람? 어!
어디 보자. 어려운걸. 저요, 여기요. 그렇지, 토마스. 이거 실화야? 선생님과 인척관계면 장점이 있어요. 멋지게 풀어봐, 아들. 수학은 정말 싫은데. 아들, 잘 생각해봐. 한번 해보지 뭐. 숨막히는 긴장감. 확실히 틀렸어. 난 이런 거 못해요, 아빠. 지우고 일하고 써. 알았어요. 이렇게요? 바로 그거야. 난 천재야. 이런 건 축하를 해야지. 어서 아들 춤춰봐. 내 아들은 대학에 갈 거야. 친구들 괴롭히기. 안녕. 으악, 머리가 통제불능이네. 짜증나겠다. 저래선 비웃음 당할 텐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잠깐만, 내가 널 도와줄게. 네 머리를 바꿔주려고. 일단 묶은 머리를 좀 풀고. 머리가 더 이상해졌는데. 아직 정리가 안 끝났으니까 그렇지. 염색부터 해보자. 먼저 마커를 준비하세요. 끝을 잘라서 잉크만 빼내세요. 작은 잉크 빨대예요. 입으로 불 수 있어요. 입에 대고 불기 시작하면 보세요, 잉크가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여기에 크림이 필요해요. 조금만 덜어서 잉크에 섞어주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비닐 장갑을 끼고 손에 묻히세요. 이걸 네 머리카락에 바를 거야. 그리고 쿠킹 오일로 말면 돼. 됐다! 이제 보라색 차례. 이렇게 하면 좋은 거 확실해? 당연하지. 일단 두고 봐. 여기도 호일로 덮어줘.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됐다! 그럼 확인해볼까? 호일을 풀어주면 짜잔! 확인해보기 무서운데? 와, 이게 내 머리라고? 알록달록한 거 봐! 우와, 귀여워! 아주 좋아! 해야 할 게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 이 안경을 벗어야 돼. 그래도 보이긴 보이지? 안 되겠다, 그 가디건도 벗어야겠어. 저기다 두자고. 저기가 원래 자리니까. 응, 단추도 푼 채로 두고. 좀 예뻐진 것 같은데? 그치? 어서 수업 들으러 가자. 좋아, 이제 새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와, 제 머리 보라색이랑 초록색이야. 오, 아무도 안 비웃네. 진짜 고마워. 이보다도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커다랗고 터질 것 같은 여드름이요. 너희 무슨 얘기해? 야, 쟤들 왜 저래? 어, 안녕 케빈. 안녕 벨라. 어젯밤 경기 봤어? 아, 도대체 무슨 얘기지? 나랑 얘기 안 하겠다는 거야? 좋아. 그래, 다들 그렇게 잘났다 이거지? 난 혼자 놀면 돼. 들을 게 얼마나 많은데. 잠깐, 이 무선 이어버드, 그리고 내 스마트폰. 도청 한번 해보실래요? 에어팟을 켜세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세요. 좀 더 가야겠어. 여기가 좋겠다. 원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전화기를 놓으세요. 그리고 자리를 피해요. 조심해서. 무슨 말하는지 다 들린다.
대단한 가수인걸? 뭐야,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여드름이 뭐가 크다고?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우리 얘기 엿들었어? 여드름이 날 더 똑똑하게 만들었나 봐. 가끔은 그냥 웃어넘겨야 할 때가 있어요. 생일과는 달리 우리 모두 두려워하는 날이 있죠. 시험 보는 날이야.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안 돼, 일어나. 벨라, 잠은 나중에 실컷 자.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아, 머리가 멍해.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이 정답이 날 구해줄 거야. 나만 알고 있을 거야. 네 건 네가 알아서 해. 흥, 벨라는 이기적이야. 꿈도 꾸지 마. 믿을 수가 없네. 아, 쟤는 항상 쓰레기를 집 앞에 버리지. 바로 그거야. 가서 그냥 그 종이만 집어오면 돼. 아주 조용히 해야 돼. 무대 거의 다 왔어. 잠깐만. 에이, 신경 끄자. 드디어 밖이야. 응? 무슨 소리지? 이상하지만 괜찮아. 좋았어. 여기 들어갈 수는 없고 이걸 치워야겠어. 우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어이쿠, 죄송해요 아저씨. 자, 이제 내 변장. 잘 보세요. 큰 쓰레기 봉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주고 안에서 무릎을 꿇어요. 신발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긴 거 손에 넣었어. 뭔가 이상한데? 비속임수가 효과가 있다니. 힘 좀 쓸 수 있을까? 어, 힘내라 근육. 으아, 근육 힘내라고. 좋았어. 내 시험 준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그때 바로 제가 졸업식 대표가 될 거란 걸 알았죠. 어? 이럴 수가. 외출 금지 당하겠어. 내 성적 좀 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제 신발 때문에 바닥에 얼룩이 생기잖아. 참 똑똑한 친구야. 아, 이래선 안 돼. 진짜 안 돼. 공부한 보람이 있다니까. 넌 어때? 잠깐만. 내 점수를 보여줄 순 없어. 아니면 이거다. 창의력을 발휘해보자고. F위에 테이프를 붙이세요. 꼭꼭 잘 붙여야 해요. 그리고 빠르게 테이프를 떼어내면 점수를 고칠 수 있죠. 괜찮네. 이제 보여줄 수 있어. 애니, 나도 A 받았어. 봐. 우와, 우리 같이 A를 받았네. 당신이 제니퍼인가요? 저희랑 함께 가시죠.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다시 돌려놓자. F야, 다시 왔구나. 아슬아슬했다.